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군 주민들이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상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모한 201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9월부터 모바일로 상시 건강관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 인력 등에 포함된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대한 상담 후 모바일과 연동되는 의료기기를 무료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적극 참여하셔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성남시와 친구가 됐습니다. 평창군 박림면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앞으로 두 지역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평창군 박림면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과의 자매결연식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는데요. 협약서를 전달하고 기념품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박림면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준비했고 운중동 주민들도 지역 특화 상품을 선물했습니다. 운중동하고 우리 박림면하고의 그 자매결연을 맺은 거는 도농 간 그 상호 교류로 서로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저희 박림 지역의 특산품을 농축산물이 이제 생산되는데 그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이제 운중동에 이제 통해 가지고서는 도시민에게 이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고등학교 선후배였던 두 사람의 인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박림면 원도희 씨와 운중동 김성민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학창시절부터 30년간 이어온 소중한 만남을 더 넓고 깊게 키워가려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두 지역 간의 교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고등학교 동문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30년이란 긴 세월의 우정을 쌓으면서 제가 9년 전에 귀촌을 하면서 이 우정 좋은 만남을 좀 지역적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교류를 좀 확대하고 이 우정을 주민들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연환경도 좋고요. 그 청정지역이어서 그 들어오는 공기서부터 틀린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사람이 우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우선시되는 그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림면과 운중동은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두 지역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도시와 농촌마을 간의 교류인 만큼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공유한다면 더없이 좋은 교류가 될 것입니다. 여기 박림면에 왔더니 너무너무 참 그 정서적으로 너무 참 평온하면서 아름답고 집들도 하나하나 보면서 보니까 너무 마음들이 고우신 분들이 참 귀하게 이렇게 또 자연 농산물을 또 가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 기쁘고 또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두 지역은 호혜 평등의 원칙 아래 경제,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입니다. 두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갈 따뜻한 하모니가 기대됩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인연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박림면과 운중동 주민들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추억을 만들어갈 텐데요. 힘든 일은 서로 돕고 기쁨은 나눌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사단법인 산삼학회와 공동으로 산양삼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대비해 산양삼을 지역의 대표적 인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군의회 주최하고 사단법인 산삼학회에서 주관하며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후원한 학술대회에는 산림청, 강원도, 한국임업진흥원, 서울대 관계자와 산양삼 재배농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시대의 평창 산양삼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평창 산양삼을 고품질화 차별화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해서 재배농가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축산환경 현황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정 기한 내 관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불이익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 축산농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축산환경교육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축산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평창군 건축환경부서 실무 담당자가 직접 건축물 및 분뇨 처리시설 신고 허가 절차에 대해 축산농가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로 관내 축산농가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군은 이번 설명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축산농가 이해도를 높여 관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100% 적법화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회의를 열어 평창군 축산 건축 환경부서 실무 담당자들이 관내 무허가 축사 534호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내 적법화하기 위한 행정 차원의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평창읍 남산 산림욕장 일원에 노약자,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남산 다함께 나눔길을 산림청 녹색 자금으로 조성합니다. 녹색 자금은 복권 기금으로 조성되며 도시숲 조성 등 환경기능 증진 관련 공익사업에 쓰여지는 기금으로 군은 지난해 2016년 녹색 자금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남산 산림욕장에 나눔길을 조성해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산 다함께 나눔길은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길이 1km, 폭 1.8m의 완경사 데크로를 설치해 노약자,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우리 군은 나눔길 조성 후에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군청 내 건립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활성화와 올림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소년 체험학습장을 운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은 평창군의회 건물 옆 지상 2층 연면적 205.04제곱미터로 슬라이딩 곡면을 형상화해 건축했으며 지난 3월 25일 개관해 6월 21일까지 54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체험학습장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매주 목요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시범 운영되는데요.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는 홍보관에는 대회 개요, 엠블럼, 공식 마스코트, 경기 종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영상 관람 시설,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군은 체험학습장 운영으로 많은 관내 어린이들에게 올림픽의 이해를 높이고 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계층에서 홍보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지난 23일 어족자원 보호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실시되는 수산 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일환으로 뱀장어 종묘 5천여 마리를 봉평면 흥정천 일원에 방류했습니다. 이번 뱀장어 방류 행사는 심재국 군수와 김봉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봉평읍 주민, 이수창 봉평초등학교장과 직원 및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우리 군 수산자원의 풍족과 건전한 유어 행위를 기원하며 진행됐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지역 초등학생들이 뗏목을 타고 어린 뱀장어를 직접 방류함으로써 유년 시절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향후 방류 행사 역시 초등학교 및 지역 주민 등 여러 대상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방류 사업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관내 어족 자원 보호 및 증가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친환경 라즈베리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처음 라즈베리 실증 재배에 성공해 수확이 한창인데요.
다양한 효능을 인정받은 라즈베리가 평창군의 새로운 특화 작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라즈베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평창읍에 위치한 한 농가에서 라즈베리 실증 재배에 성공했는데요. 평창군은 그동안 농가의 육묘 증식포를 조성해 라즈베리 실증 재배에 나섰고 지난 13일 첫 수확을 맛봤습니다. 진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과일을 생산해 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우선은 뭐 다른 성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맛있어서 이거 증식을 해서 또 상품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라즈베리는 특히 여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과일입니다. 라즈베리 안에 있는 케톤이라는 성분은 지방분해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좋고 발목 촉진과 염증 치료에도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의 입덧을 완화해 유럽에서는 출산 전 여성들의 필수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등지가 주산지인 라즈베리는 국내의 경우 포항이나 김해 등 남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해 왔는데요. 이번에 평창군에서 강원도 최초로 라즈베리 재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청정 고랭지인 평창군은 다른 지역보다 밤낮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과일 재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덕분에 평창의 라즈베리 역시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라즈베리를 우리 평창군 최초로 강원도에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재배 면적은 좀 늙어서 새 소득화 작목으로 키워낼 계획이고 앞으로 그 농가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종자재라든지 묘목대 그다음에 시설 관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앞으로 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맛과 영양 성분을 모두 갖춘 라즈베리는 최근 그 수요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과일 그대로 먹어도 좋고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에 곁들여도 훌륭한 디저트가 되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건강식을 즐기는 현대인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 라즈베리 재배 면적을 확대해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평창군에서도 신소득 작목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증식을 계속해 나갈 거고 우선 제 가까운 저희 마을부터 또 평창 읍내부터 평창군부터 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재배하기 쉬우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재배해서 좋은 소득을 얻고 윤택한 평창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일 평창의 특산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라즈베리인데요. 평창군과 지역 농가가 합심해 앞으로 라즈베리 재배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라즈베리는 여성들의 미용과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청정 고랭 지역에서 자란 평창의 라즈베리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해피 700 강소라입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내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 1번지에 위치한 사적 제37호 오대산 사고의 주변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처리 중인 폐수 등 오염물질 유출이 높은 환경 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평창소방서가 평창강 일원에서 119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순환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19 구조대원의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무보트, 잠수장비 등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국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피 700 평창 군정 방송을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